네, ST 바이오센서라는 기업 얘긴데요. 이제 한 2시간도 채 안 남았네요. 공모 청약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이게 델타 변이 확산까지 생기면서 흥행에 성공할 분위기죠? 네. 네. 두 분은 뭐 어떻게 공모주 청약에 참여를 저는 뭐 또 지금... 방송 핑계 대고 안 하실 것 같고. 저는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요? 네. 저희 여기서 방송 끝나고 지금 계좌들은 웬만큼 다 있어가지고 네. 고민하고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저희 방송을 하면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이 제품이 사실 네. 우리 헤라 기자는 써봤어요. 써봤어요. 우리 얼마 전에 왜 저희 사무실에서 확진자 나와가지고 네. 그게 이 회사 네. 거거든요. 아.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자, 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네, 아주 네. 밀접하네요. 오늘, 네, 네, 오늘 이제 4시까지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되는 네. ST 바이오 센서인데요.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체외 진단 분야 중에서 면역 화학 진단, 분자 진단, 현장 진단, 자가 혈당 측정 분야에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체외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혈액이라던가 뭐 분뇨라던가 이런 침을 이용을 해서 그걸 이제 몸 밖에서 신속하게 병을 진단하는 기술이다라고 네. 할 텐데 이 회사가 이제 ST 바이오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되고 오늘 4시에 이제 마감이 됩니다. 어제 기준으로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요. 29.92대1이었고 증거금이 3조 5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아, 첫날 29.9대1이면 괜찮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예전 청약을 생각하시면 흥행 실패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실 거예요. 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75.9대1, 그리고 SK IT가 78.9대1이었으니까 그에 비하면 뭐 30대1이면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현재 이제 NA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이제 삼성증권, KB증권을 통해서 이제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회사가 공모가가 좀 오락가락 했었죠. 초안에서는 이 배드가 6만 6천 원에서 8만 5천 원이었는데 이제 뭐 거래소에서 뭐 또 이제 뭐 정정해라 뭐 이렇게 되고 하면서 이제 4만 5천 원에 에서 5만 2천 원으로 밴드가 조정이 됐고 이제 이게 이제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는데 기관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기관 경쟁률이 1143.76대1을 기록을 하면서 네. 이제 밴드 상단에서 공모가가 확정이 된 게 이제 5만 2천 원입니다. 네. 이 기관들은 왜 관심을 가졌느냐?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진단 키트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이제 판단이 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이 의무 보유 확약인데요. 예전에 우리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데들은 뭐 60%는 50%니만 이랬는데 이게 12.4%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요즘 공모주로 따상 뭐 따상상 재미 이제 많이 못 받고 그쵸.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주춤한 게 아니야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네. 다만 아직까지 2시간이 좀 남아 있고 제가 12시 40분 기준으로 한국 투자증권의 경쟁률을 보니까 158대1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고려하면 아마 최종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중복 청약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 분명히 뭐 이슈는 될 기업이기 때문에 뭐 한번 좀 결과는 봐야 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실적 시즌인데 이 회사 실적 괜찮죠? 저는 실적 괜찮은 보고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좀 놀랐어요. 네, 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지금 당장 실적 자체도 그렇지만 그 추세가 좀 놀라웠는데요. 네. 2019년에 이 회사의 매출액은 729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 15억, 순이익 31억. 에게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게 2020년에 가보니까 제가 매출액 아까 얼마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729억이었잖아요. 그게 1조 6,861원으로 급증을 하고요. 영업이익이 7,382억 원, 순이익이 6,216억 원으로 뭐 이게 계산기 그냥 바로 나오지 않을 만큼 뛰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거는 연간이 아니라 1분기인데 매출액이 1조 1,791억 원, 뭐 영업이익이 5,763억, 순이익이 4,375억. 이거를 단순히 곱하기 4에서 연간으로 환산하면 우와!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무식한 방법이니까 그러진 않더라도 네. 아, 실적이 지금 어마어마하구나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맞아요. 네네. 자, 그건 알겠는데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는 데는 우리가 좀 돌다리 두드려봐야 되잖아요. 네. 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강점이 더 될 수 있지만 사실 뭐 정부에서도 지금 백신 접종을 더 속도를 높일 것이고 네. 또 확진자들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또 계속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코로나가 영원한 이슈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네. 이후 그럼 어쩔 건데 네, 라는 네, 네. 게 사실은 투자자들의 고민 부분이 바로 그 대목이고 네. 전문가들도 이 대목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 회사의 브랜드를 보면 스탠다드 Q, M, F, E, BGMS로 이렇게 좀 나뉘는데요. 이 스탠다드 Q가 신속 면역 화학 진단으로 이게 약간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와 좀 관련된 분야인 것 같고 네. BGMS라는 게 자가 혈당 측정입니다. 그런데 2018-19년만 하더라도 BGMS 매출 비중이 50에서 60%를 차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주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스탠다드 Q 매출 비중은 10% 이내로 60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작년부터 이 스탠다드 Q 매출액이 조 단위로 급증을 하면서 매출에서의 비중이 90%를 차지한 이런 국면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시적인 호황일 수도 있어라는 의문들을 좀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네. 분명 이런 우려 요인은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전 세계 체외 진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4.4%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종 질병이 계속해서 출현할 가능성이 있고 뭐 감염병 유행도 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뭐 조기 진단의 중요성들이 강화되면서 이 시장은 계속 클 시장이고 그리고 이 제품의 포트폴리오라든가 제품 개발 능력 이런 데 있어서는 매우 우수해요. 그래서 뭐 WHO로부터도 승인받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경쟁력은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코로나19 이후에도 뭐 완전히 뭐 바닥으로 실적이 꺾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 있어. 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단기 모멘텀만은 아닐 수 있다. 네네네. 자, 끝으로 그러면 증권사에서는 전문가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역시 증권사에서도 긍정론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투자 판단은 각자의 몫인데 이 두 가지 의견을 들으시면서 이제 결정을 하셔서 지금 계좌를 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긍정론은 SK증권인데요. 백신 출시 이후에도 결국은 신속한 진단이 가능한 가정용 진단 키트가 일반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WHO가 저개발 국가를 지원할 이 진단키트 9만 개를 이 동사에다가 또 수주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글로벌 또한 글로벌 제약기업 로슈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뭐 장기적인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신중론은 뭐 진단키트도 마스크와 같이 코로나 잠잠해지면 성장 동력 잃는다라는 네. 관점인데요. 대신증권에서 코로나19 종식 후 회사의 성장성과 시장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로 높여진 실적에 맞게 이 포스트 코로나 성장 전략을 먼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는데 다 맞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전략들 좀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